족저 근막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막연하게 생각해보면 발이 좀 아프다, 이제 발에 염증이 생긴 것 같다라는 걸 좀 족저 근막염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족저 근막염이 발에 어디 부위에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까요? 족저 근막염은 우선 족저 근막에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족저 근막이란 발 뒤꿈치뼈, 즉 종골에서 시작을 해서 발바닥 앞쪽으로 다섯 개의 가지를 내어서 발가락 기저 부위에 붙는 두껍고 강한 섬유 모양의 띠를 족저 근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족저 근막은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족저 근막염은 족저 근막이 반복적인 미세 손상을 입고 이로 인해 근막을 구성하는 콜라겐이 변성되고 염증이 유발되는 질환을 말하게 됩니다. 콜라겐이 변성이 되고 염증이 발생한다라고 하셨는데 족저근막염은 뭐 연령대랑은 상관없죠? 다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족저근막은 기본적으로 모든 연령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년 이후 나이대에서 발생 빈도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좀 빨리 발생했네요. 물론 증상 네. 발생에는 나이도 이제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이제 직업적인 패턴이나 그리고 이제 운동의 정도도 이제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가 있어요. 근데 족저근막염 환자가 연평균 9.6%씩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한 10% 정도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좀 높은 수치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 많은 사람들을 지금 발을 지금 괴롭게 하는 족저근막염 왜 생기는 걸까요? 족저근막염의 발생 원인은 기본적으로 발의 구조적인 문제와 그리고 무리한 발의 사용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의 경우는 평발이나 요족. 요족이란 발은 오른쪽 X선 사진에 보이시는 위쪽에 있는 영상입니다. 아치가 평발과 반대로 좀 높은 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는 분이나 발의 과도한 회내 변형 그리고 하태부 근육이 약화되어 있거나 구축이 동반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면 또 발의 무리한 사용에 의한 이제 족저근막의 발생이 있을 수가 있고 발의 무리한 사용은 갑자기 운동량이 늘어나시는 분들이나 장거리 마라톤 혹은 조깅을 취미로 즐기시는 분들, 바닥이 딱딱한 장소에서 발바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배구나 에어로빅과 같은 운동을 장시간 즐겨 하시는 분들이나 과체중이 있으신 분들, 장시간 서 있는 분들이나 너무 딱딱하고 쿠션이 없는 구두, 하이힐과 같은 신발을 사용하시는 분들에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새해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거 다짐해가지고 뭐 조깅도 하고 마라톤도 하고 하시다가 족저근막염 생길 수 있는 거네요. 네. 무리한 운동을 통해서. 무리한 운동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어로빅도 그렇고 뭐 어머님들 하시는 줌바도 그렇고 이렇게 딱딱한 바닥에서 하는 운동들이 지금 족저근막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우리 운동화 같은 것 중에서 에어가 들어있는 운동화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운동화를 신고 운동을 하면 족저근막염 발생 확률이 좀 줄어들까요? 아무래도 쿠션감이 이제 있으신 신발 사용하시는 것이 바닥이 딱딱한 신발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증상 발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전에 미리 스트레칭이나 네. 발을 좀 풀어주신 이후에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운동 전에 이제 스트레칭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새해 이제 운동 지금 무리하게 좀 시작을 하지 마시고 스트레칭도 충분하게 하시고 점차 운동 시간 늘려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족저근막염에 생겼다. 이제 내가 족저근막염이 시작이 됐다라고 지금 자각을 할 수 있는 증상 같은 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족저근막염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모닝페인입니다. 모닝페인이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발생하는 통증을 의미를 하고 네. 또 스타팅 페인이라는 것은 쉬었다가 첫 걸음을 디딜 때 발생하는 통증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대부분 통증이 없다가 활동을 시작하고 움직임이 시작이 되면 통증이 발생하고 또 일정 시간 움직이면 통증이 다시 줄어드는 양상이 많습니다. 또한 서 있을 때 뻣뻣한 느낌이 지속되고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다시 통증이 악화되는 빈도가 많습니다. 족저근막염이 발생하는 위치는 발 뒤꿈치 안쪽, 뒤꿈치 있는 부위에서 발생 확률이 크고 족저근막 방향을 따라 발바닥 앞쪽으로 통증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 뒤꿈치 안쪽에서 발생할 확률이 크고 앞쪽으로 이제 통증이 좀 옮겨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모닝페인이라든가 이렇게 쉬었다가 갑자기 갈 때 오는 통증이라든가 이 통증이 그냥 찌릿한 정도인가요? 아니면 환자들이 그 호소하는 통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통증을 호소하시는 정도는 아무래도 증상 단계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찌릿한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 통증이 심한 분들은 아무래도 통증의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족저근막염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병원을 가시기보다는 이제 집에서 또 자가로 네. 좀 관리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특히 어르신들은 온찜질이나 뭐 사우나 같은 네. 거 좀 좋아하시잖아요. 집에서 온찜질이나 뭐 핫팩을 댄다던가 뭐 이런 것들 좀 효과가 있나요? 보통 조격이라고 많이 말씀을 조격. 드립니다. 이제 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궈서 발의 피로감을 풀어주시고 또 네.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조격이나 핫팩과 같은 자가 치료는 네. 아무래도 하루 활동을 마무리하시는 오후 시간대, 저녁 시간대에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격이 도움이 되고 따뜻한 물에 조격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핫팩으로 좀 내가 아픈 부위에다가 대는 거죠. 찜질을.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하는 거를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에 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어떤 병이든지 당연히 이 부분이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조기 진단, 조기 치료. 네, 빠르게 이제 진단을 내리고 좀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병원에 가서 이제 족저근막염인 것 같아요라고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 병을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네, 족저근막염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형적인 증상과 그리고 신체 검진입니다. 전형적인 증상은 앞서 설명드린 모닝 페인이나 스타팅 페인이 있는 경우를 의미를 하고 신체 검진상에서 발 뒤꿈치 뼈 전 내측 쪽에 있는 종골의 결절 부위 쪽에 명확한 압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엑스선 사진, 방사선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방사선 검사상에서 발에 동반된 변형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며 종골 결절에 있는 골극이 있는지, 즉 뼈 조각에 자란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조갑이나 기능 검사의 경우는 발이 평발이나 요족과 같은 구조적인 변형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증상의 기간이 길고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분들에 한해 초음파나 MRI와 같은 정밀 검사들이 다른 질환들과의 감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엑스레이도 있고 뭐 초음파 MRI 이렇게 있는데 그 또 어르신들이 수술과 함께 걱정하는 게 병원 가면은 바로 네. MRI 찍으라고 한다. 이 말씀도 네. 많이 하시잖아요. 아무래도 비용이 좀 네, 부담이 맞습니다. 되다 보니까. 네. 근데 엑스레이만 찍고도 알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 MRI까지 촬영을 하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병원 내원하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증상, 어떤 이제 느낌의 통증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통증의 기간이 얼마나 되셨는지, 뭐 다른 병원이나 혹은 뭐 다른 곳에서 어떤 치료를 또 받으셨는지로 확인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특별한 치료를 받으신 적이 없고 증상의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으신 분들에 한해서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 분들은 치료를 우선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 치료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증상이 호전이 없는 분들이나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은 분들 그리고 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간 되신 분들에 한해서는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이제 방금 말씀을 해주실 때 그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은 네. 경우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전형적인 증상과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환자들이 호소하는 게 어떻게 좀 차이가 있나요? 대표적인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첫걸음 디딜 때 불편하다 혹은 쉬었다가 다시 이제 발을 내디딜 때 불편하다 이런 모닝 페인이나 스타팅 페인을 호소하시는 빈도가 가장 많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분들의 한해 이러한 전형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어느 분들은 발바닥에 화끈함 혹은 네. 뭐 시큰한 통증이 있다 약간 신경통과 같은 이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발바닥에 그렇죠 이상 감각처럼 뭐 발이 뭐가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이런 느낌의 이제 이상 감각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족저근막염의 전형적인 증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동반된 이제 이상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족저근막염 감별 질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같은 경우에 이제 이상 반응이 있어도 족저근막염인 경우가 있는 거고 이 질
질환 같은 경우는 족저근막염과 유사한 다른 질환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비슷한 통증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질환인 거. 증상이 비슷한 경우도 있고 네. 발생 부위가 비슷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족저근막염과 감별해야 될 질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선 신경포착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족근간 증후군 또는 내측 종골신경이나 소지 외전근 지배하는 신경에 어떤 신경포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타는 듯한 통증, 그리고 감각의 둔화, 그리고 저린 능기과 같은 전형적인 신경통성의 통증을 호소하는 빈도가 많고 특히 야간에 악화되는 그런 경우가 많겠습니다. 또한 발뒤꿈치뼈, 즉 종골에 피로골절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통증의 발생 위치는 동일하게 발뒤꿈치 전반으로 발생을 하지만 체중 부하할 때 통증이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족저근막염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처음 통증이 시작이 되고 이후에 오히려 통증이 좋아지는 것 같다가 네. 활동이 많이 누적되면서 저녁 시간대 통증이 악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만 피로골절의 경우는 체중 지탱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비례하며 점차적으로 통증은 계속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또 지방패드 위축증과 같은 지방패드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연세가 드신 분들, 뒤꿈치 쿠션을 하셔야 되는 지방패드가 약화되면서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발적과 부종을 동반한 점액낭염이 발생할 수 있고 활동성 많은 어린이 호발하는 시버시병이 있습니다. 시버시병의 경우는 특히나 나이대가 중요하겠으며 특징적인 방사선 소견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 그리고 홍방성 낭창과 같은 전신성 염증 질환이 또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 시버병은 활동이 많은 어린이에 호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린이가 지금 뭐 시버병이 나타났을 때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나이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보통 학동기 연령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특히나 활동성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성장판이 종골의 경우는 완전히 유합되어 이제 하나의 뼈가 되기 전에 두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시기가 있고 이 경우에 아킬레스건 부착하는 뒤쪽에 있는 작은 성장판이 부착된 뼈에서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질환이고 성인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는 질환입니다. 그러면은 치료를 꼭 해야 되는 질환인가요? 아니면 어린이가 참을 수 있는 정도면 좀 있어도 보통은 통증이 심해서 이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어린 친구가 갑자기 통증이 생기게 되면 부모님이 걱정이 돼서 또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이제 발생하면 최소 2주 정도는 안전가료, 운동을 이제 쉬어야 되고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는 단기간에 단아지 부목 고정이 또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에서 이제 활동이 많은 어린이, 뭐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뭐 태권도도 배우고 뭐 워낙 활동이 많다 보니까 또 이 갑자기 발이 아프다라고 하면 부모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린이들에게는 이제 족저근막염과 유사한 시버병이라는 또 질환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족부 질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시청자분들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서 궁금증 한번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네. 네. 방송 보다 보니까 아까 전에 그 엄마 증상이 무지해반증 같은데 엄마가 이렇게 발 앞쪽에 이렇게 걸을 때 이게 아프다 그러셔서 이게 좀 통증이 있으신데 그 병원 가라고 해도 안 가세요. 나이가 72세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지해반증 같은 경우에 나이만 상관없는지 그리고 수술을 이게 안 하고는 방법이 없는 건지 이게 그냥 딱 보면은 그 수술이 결정을 하시는 건지 병원에 가면 진료를 보면 바로 알게 되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요. 엄마 우선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어떻게 얘기하고 모시고 가야 될지 싶어가지고 지금 어머니께서 연세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70대 초반이세요. 72세. 72살이시고 어머니께서 이제 나이가 지금 좀 있으세요.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제 수술하라고 할까봐 걱정되셔서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어머니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부재반증은 대부분 진행성 질환이라고 아까 말씀 많이 드렸었습니다. 아무래도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심해질 가능성은 큽니다. 대부분 통증이 처음엔 건막류라고 해서 돌출된 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나면서 두 번째 발가락 혹은 세 번째 발가락의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분들이 수술을 제가 권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통증의 정도가 심한 경우는 수술적인 방법이 불가피할 수도 있긴 합니다. 물론 수술적인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변형의 정도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환자분이 증상이 진행하고 변형의 정도가 계속 진행하면서 수술의 범위도 커지고 아무래도 수술적인 치료도 더욱 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선 병원을 이제 방문하시고 이제 정확한 진찰을 통해서 혹시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인지를 먼저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혹시나 수술을 하셔야 이제 되는 그 수술이 불가피한 경우시라면 아무래도 변형이 더 진행하시기 전 단계에서 해결을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회복이나 수술 이후 경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겠습니다. 어머님께서 혹시 뭐 기저질환 같은 건 없으신가요? 당뇨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 변형은 좀 된 것 같아요. 예, 얘기 들어보니까 그 잠깐 없을까요?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면 물론 당 조절이 잘 되시는 분들은 당이 있으셔도 수술 진행에 큰 문제는 없으십니다. 특히나 네. 최근에 많이 진행하는 최소 이제 절갑뼈에 의한 경우는 수술 상처가 이제 워낙 작고 또 수술 이후에 감염이나 그리고 출혈 그리고 회복 과정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큰 이제 어려움 없이 진행 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최소절개 수술법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좀 그렇게 무리 없이 수술하실 수 있다. 아무래도 이제 절개 범위가 커지면 이제 수술 이후에 감염과 같은 이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당뇨가 없으신 분들보다 수술 이후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빈도가 그쵸.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당 조절은 잘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면은 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엄마가 크게 심한 건 아니셨으니까. 네, 당 조절 잘 되시는 경우는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 많이 받으셨기를 바라고 치료 계획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그 환자분 중에 치료를 하시고 수술을 하신 환자분 중에 혹시 가장 연세가 많으셨던 분이 몇 세 정도 되셨나요? 무지 예반증의 경우는 80대 중반 환자분들도 제가 수술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의 경우는 네. 이제 미용적인 목적으로 병원을 찾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가끔 있긴 하시고 네. 연세가 이제 드신 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미용적인 목적보다는 실질적인 이제 통증으로 인해서 이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80 이제 넘어가시는 분들 또 70 중반 넘어가시는 이제 고령의 환자분들은 대부분 4단계 변형, 그 이제 교차 변형이 좀 진행해서 병원을 내원하시는 빈도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고 또 이제 이미 관절염이 어느 정도 좀 진행하신 단계로 병원을 네. 좀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제 족저근막염 하면은 우리가 좀 흔하게 좀 가지고 있는 질환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이게 통증이 어느 정도나 될까 조금 상상이 안 되거든요. 저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초기 단계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마사지할 때 누르면 시원한 정도, 네. 그리고 살짝 콕콕하는 정도, 뭐 이 정도의 족저근막염인데 네. 무지외반증이나 족저근막염이나 좀 과하게 진행이 된 뭐 4단계라든가 이런 분들은 네. 통증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물론 통증은 아무래도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환자분들이 주관적으로 호소하시는 부분이다 보니 증상의 진행 정도 그리고 네. 이제 통증을 호소하시는 정도가 꼭 이제 비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무죄 예반의 경우는 활동이 많으신 분일수록 또 네. 직업적으로 좀 신발을 남성분 같은 경우들도 작업화 또 이제 발볼이 이제 좁은 신발들 착용하시는 분들은 무죄 예반이 진행하는 경우도 제법 있고 통증을 이제 호소하시는 경우도 이제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병을 좀 내원할 정도로 통증의 정도를 좀 많이 호소하시고 그러니까 평소에 참기가 네. 힘든 정도의 통증인 거죠? 네, 참기 힘든 통증으로 많이 오십니다. 그렇군요. 이제 지금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이제 지금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서 병원을 가지 않으셨던 분들은 아마 아직까지는 조금 참을 수 있는 그냥 지속이 되는 그냥 통증 정도이실 것 같고 이게 심해지면은 평소 생활이 안 되는 통증으로 이어진다고 하니까 치료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빠르게 세워보시는 편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의 다음 전화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저희가 아직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걷는 것을 조금 많이 하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전에는 안 아팠는데 요즘에는 조금만 이렇게 좀 서서 뭐 하면은 발바닥이 엄청 아프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발바닥이 아프다 보면 엄청 피곤이 빨리 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하지 정맥류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가 혹시 뭐 연관성이 있나? 아. 네. 이제 우선은 이제 서서 지금 업무를 하실 때 발의 피로도가 심하고 이게 몸의 네. 전신 피로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시죠? 네. 하지 정맥류도 네. 있으시고 치료를 네. 좀 어떻게 계획을 세워봐야 될까요? 네. 뭐 우선은 증상으로 봤을 때 발바닥의 통증은 족저 근막염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직업하시는 아, 네. 패턴이 주로 오래 서서 일을 하시는 네. 분이고 또 그로 네. 인해서 발바닥 통증이 있으신 경우라면 특히나 네. 이제 오래 서 계시는 시간대가 이제 늘어지면서 길어지면서 증상이 더 심해지시는 경우는 아무래도 직업적인 영향이 있으실 수도 있고 하지 정맥 같은 경우는 물론 직접적으로 족저 근막에 영향을 주는 질환은 아니긴 하지만 아무래도 정맥 순환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로 인해서 네. 다리가 계속 붓고 또 네. 이제 붓기 자체가 또 아무래도 아. 발의 피로감을 더 이제 유발하고 그로 인해서 아, 네. 기존의 이제 족저 근막염 증상이 이제 악화되는데도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족저 근막염의 경우는 통증의 이제 기간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아. 기간이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스트레칭과 더불어 약물적 치료를 이제 시도해 볼 수 있고 단기간의 충격파 치료도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 앞서 말씀드린 치료에 이제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는 주사 치료나 또 다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한 동반된 하지 정맥에 대해선 이제 하지 압박 스타킹이나 이제 뭐 이런 것들로 증상이 이제 해결되지 않는 경우는 혈관외과 쪽에 진료를 같이 병행하시고 양쪽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도움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아픈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아픈 지 그렇게 많이 오래되진 않았어요. 아, 그러면은 비교적 좀 초기 단계이신 것 같으니까 빠르게 좀 병원을 방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하지정맥류도 있으시고 피로가 이제 전신으로 지금 호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좀 적극적인 치료를 좀 계획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 상담해 주시는 걸 제가 듣다 보니까 그 체외 충격파가 나왔잖아요. 네. 뭐 도수 치료나 체외 충격파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치료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그 족저근막염 있으셔가지고 도수 치료 받으라겠다. 네. 그 체외 충격파 받아야겠다 하고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이게 보통 좀 일반적으로 판단하기 좀 힘들지만 그래도 대다수 분들이 몇 번 정도나 받으면 조금 호전이 되는지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보통 체외 충격파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 횟수가 누적됨에 따라 아무래도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외래에서 계단식으로 좋아진다고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치료를 한 번 한 번 할수록 바로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 3에서 4회차 정도 치료가 누적이 되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4에서 50% 정도 증상이 좋아졌다고 얘기하시는 빈도가 많고 네. 그 치료가 필요한 기간은 증상이 불편하셨던 기간에 비례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한 달 불편하신 분들 또 뭐 3개월, 6개월 불편하신 분들이 치료 기간이 동일할 수가 없고 비교적 한 달 이내 이제 단기간 불편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한 달 이내로 증상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하지만 3개월이나 이제 6개월 넘어가시는 분들은 충격파 치료 기간도 아무래도 두 달, 세 달 정도는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부분이 이제 체외 충격파를 포함해서 다른 이제 치료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족저근막염 치료 방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족저근막염은 크게 보존적인 치료, 즉 비수술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존적인 치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이 되는 부분을 제거하고 원인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잘못된 운동 방법, 또 무리한 운동량이나 불편한 신발의 착용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셔야 됩니다. 기간이 길지 않은 분들은 단기간에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가장 큰 치료의 이제 흐름 중에 하나는 스트레칭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트레칭은 크게 발바닥에 있는 족저 근막 스트레칭과 네. 아킬레스 힘줄을 신장하는 스트레칭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발바닥에 깔고 지내시는 힐컵과 같은 보조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힐컵. 특히
평발이나 요족과 같은 발의 구조적인 변형이 동반된 분들은 맞춤 깔창의 사용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며 최충격파 요법이 또한 치료제에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증상이 앞서 설명드린 약물치료, 스트레칭, 그리고 최충격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으신 분들은 주사요법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주사에는 스테로이드나 PRP 치료, 그리고 프롤로와 같은 다양한 치료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도수치료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어지는 게 수술적 치료인 것 같아요. 족저근막염도 네.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가 꽤 있나 봐요. 족저근막염의 경우는 사실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로 넘어가시는 빈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없으시나요? 환자분들이 이제 보존적인 치료에 증상이 호전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대신에 좋아지는 기간은 이제 의외로 좀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수술적인 치료로 족저근막 절개술 뭐 이렇게 네.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족저근막 절개술 같은 경우, 즉 이제 수술적 치료의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비수술적인 방법을 충분히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족저근막 절개술, 즉 족저근막의 내측 절반 혹은 3분의 2 정도를 이제 유리하게 되고 이런 수술을 할 때 개방적인 방법 혹은 내시경적인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네. 또한 아킬레스 힘줄의 단축, 즉 길이가 짧은 분들의 경우에는 아킬레스 힘줄의 연장을 같이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보존적인 치료로 대다수 치료가 가능하고 정말 소수의 경우만 이제 수술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